자, 오늘은 지수자를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4까지는 권총연하고 똑같죠. 5에서 5, 6, 7, 8, 9, 10은 10 또는 10 또는 10. 그다음에 11. 11까지는 이렇게 11까지는 이렇게 보여주지만은 12부터는 12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12 이렇게 보여줍니다. 12. 13, 14, 15. 이 10이니까요. 10, 10, 15, 16. 17은 17 이렇게 안 보여주고 이렇게 17, 18, 19, 20 이렇게 됩니다. 0 100은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1000은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4 이렇게 만은 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1부터 만까지만 알아도 조합을 해서 만 단위 숫자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상은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 복습을 일단 해봤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다시 처음부터 리뷰를 하시던지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꽂아. 빵미씨야, 빵미씨가 필요해, 이게. 통통해 보이지? 리소스를 구합니다. sign lang 폴더에 그 URL은 이렇게 됩니다. 8.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sign lang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폴더에다가 가로 460, 세로 900 픽셀로 직사각형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세로 방향으로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에 프로필에 연결되어 있는 그 스마트 스토어, 예전에는 스토어팜이었죠. 스마트 스토어 그 URL에 들어가셔갖고 많이 구매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자꾸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터페이스에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갖고 아,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느끼시면 꼭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제작 기한이. 기본적인 생각을 다듬어 나가면서 그게 프로그래머화 돼갖고 네이버 스토어에 정식으로 바이러스 없는 프로그램으로 등재되기까지는 5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무결성으로 결함이 없게끔 돼 있는 것이 그 인증을 받은 거예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네이버 소프트웨어에서 인증을 받은 거니까 믿으시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SMI 드라이브에 SMI OGT USB라고 합니다. On the go USB에다가 담았으니까 구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